아삭이 고추 정아찌 담그는 날입니다. 아삭이 고추 텃밭에 20개의 모종을 심어놨더니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항상 해마다 하는 연중 행사랍니다. 고추를 따왔더니 아삭이 고추 20개 심어놓으면 시커먼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 가위로 잘라주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장아찌 담그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빠닥빠닥빠닥 말해서 약 한 번도 안 준 무공해라 가끔씩 이런 것도 보입니다. 이런 거는 버리고 엄청도 잘 키운 것 같아요. 아삭이 고추 장아찌 담그기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뺍니다. 이번에는 딱 3kg만 담글 거랍니다. 3kg에 집에서 담그는 간장, 분량은 간장 하나에 식초 하나에 설탕 하나에 간물 하나 똑같은 동량으로 팔팔 끓여서 물기 빠진 아삭이 고추에 부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돌로 꽉 눌러놓으면 눌림돌로 꽉 눌러놓으면 된답니다. 아삭이 고추 장아찌 오늘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 만들기 전에 인증샷 하면서 담그기는 엄청 간단한 것 같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아삭이 고추 먹으면 맛있답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분량은 1대1대1로 해준 건데요. 이게 집에서 담근 간장 하나에 설탕 하나에 식초 하나에 물 하나. 저는 3kg 담글 때 국그릇으로 7억씩 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소주도 한 컵 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팔팔 끓은 다음에 뜨거운 채로 아삭이 고추 위에 부어주면 된답니다. 고추장아찌 아삭이 고추장아찌로 담궈보세요. 맛있어요. 5분만 끓이면은 이렇게 팔팔팔팔 물이 끓어요. 물은 아주 팔팔 끓여주세요. 그래야 아삭하고 맛있답니다. 팔팔 끓인 물을 준비해 놓은 통에다가 아삭이 고추 담은 데다 부어주면 끝이랍니다. 지금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 뒤집어주고 눌림돌로 꽉 눌러놓고요. 한 5일 후서부터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있답니다. 오늘 아삭이 고추 장아찌 집에서 모종 20개 심어놓고 이렇게 따서 아삭이 고추 장아찌 담갔습니다. 10분만 투자하면 맛있는 아삭이 고추 탄생이랍니다. 물하고 설탕하고 간장하고 식초하고 똑같은 분량 붓고요. 소주도 한 컵 부어주세요. 아삭이 고추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바흐쌤입니다. 텃밭 농사에서 아삭이 고추 영상 찍었습니다. 인증샷 찰칵!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찰칵!